안녕하세요, 소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음료수 병에 스티커 붙이고 테이핑을 미리 해놨는데요. 테이핑은 방금 했고, 직접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물병이 없어서 꽃병이 안 팔아갖고 예전에 다이소에서 사람 먹는 물병으로 만든 건데 지금 많이 자랐잖아요. 수경식물에 이거 약간 벌레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꽃 머리라고 하나? 그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유리병으로 음료수병인데 바꿔주려고 스티커 뜯고 하니까 뭔가 빈티지해졌어. 자국이 남아서 지저분해보여도 이쁜 병에 옮겨서 테이핑은 물에 젖으면 스티커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둔 거고요. 한번 옮겨서 이쁘게 꾸며볼 생각이라 갖고 여러분한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말보단 역시 행동이 빠르죠. 너무 길어서 잘라냈어요. 너무 이렇게 말아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수중식물이 잘라내도 잘 사는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하지만 몰라서 잘랐는데 그래도 보기 흉해 좀 잘랐는데 너무 튀어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적당히 잘 자른 것 같고요. 이게 예쁘게 요 안에 들어있던 물이 젖어가지고 그렇지 노끈까지 잘 묶어서 요건 거실에 두고 얘는 너무 긴데 잘라내도 잠시만요. 잘라내도 이게 병에 요 끝부분이 걸려갖고 식물이 안 들어가서 따로 남았어요. 그리고 꽉 차가지고 아래가 지금 잎이 되게 많아서 꽉 차갖고 더 안 들어가거든요. 따로 나눴는데 이번에 요거 이번에 이제 요거트 덴마크 요거트 큰 거 있잖아요. 병 그거 이제 활용하려 갖고 왔는데 꽃병으로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서 이뻐가지고 예쁘게 꾸미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공기정화가 내가 방에다가 두고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낸 것까지 몇 개 더 날아갔어. 이거 말고 다섯 개 정도 있었는데 날아가서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어쨌든 이것도 스티커로 꾸며주겠습니다. 역시 하나 더 찾았어. 버리기가 전에 노트북 꾸민 예쁜 스티커인데 물병 꾸미기 힘들 것 같아서 꾸미고 그리고 돗병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뒷부분 돌리면 이렇게 아주 예뻐요. 테이핑 작업도 끝났으니까 요거는 이제 방에 요거는 거실 두겠습니다. 예쁘게 꾸미기 완료. 안녕. 영상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빠한테 이거 하나 줬어요. 엄청 낀 거 있거든요. 제일 긴 거 유리병 스타벅스 유리병에 넣어서 하나 선물할게요. 왜냐면 컴퓨터 만약에 전자파에 안 좋아서 되게 예쁘게 잘 꾸몄죠. 그래서 하나 그 거실에 있는 걸로 여기 있는 거 말고 거실에 있는 거 하나 줬고 왜냐면 좀 많은데 길어가지고 예쁜데 그래서 아까 그 유리병에 꽂았던 거 중에 하나 줬고요. 테이블 나자 제가 몇 년 키운 건데 지금 물을 좀 줬어요. 근데 아까 촉촉하지가 못하네. 분무기 불었는데 요것도 테이블 나자 공기정화 식물이라서 거실에 뒀다가 이제 방에 넣으려고 하고요. 아까 그 화분 썼던 컵도 유리컵이 아니고 플라스틱 컵인데 이거 원래 물컵이거든요. 물컵인데 장식품 꾸밀 때 좋을 것 같아. 조명등처럼 쓰려고 여기다가 뒀고요. 이거 마리모인데 마리모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작은 게 잘 안 보이죠? 근데 큰 거는 모스볼이라고 엄청 큰 애인데 얘가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퍼져 있어갖고 무서워갖고 화분이 작아서 관리가 힘들어갖고 좀 더 옮겼는데요. 넣을 때 힘들었어. 그리고 뺄 때가 더 힘들죠.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넣었냐. 일단은 안 쓰는 화분이고 미관상 좋게 만들려고 여기 비커에 넣었고 장식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많이 보이잖아요. 잘 보이잖아. 그리고 물이 더러워지면 보통 안 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보이다 보니까 물을 너무 안 갈아주게 돼서 좀 잘 보이는 데 두려고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방에 식물이 꽤 많죠. 그리고 방에서 이제 처박혀있던 조명등도 가져왔고요. 이 키보드도 꾸몄어. 스티커로 꾸몄어요. 좀 잘라냈죠. 가위로 아까워 죽겠어요. 스티커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여러 개 꾸몄는데 따라 보면 되게 예쁘다. 같이 보면 좀 정신 산만해볼 수 있는데 테이블복 아래 테이블복? 테이블 그걸 뭐라 해야 되지? 일단 모르겠어. 작업한 거. 근데 이거는 테이핑을 또 해줘야 돼요. 안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라 예쁜데 테이핑 해주면 되고 요것도 휴지 그건데 휴지 케이스? 맨날 찾아보면 없던 거 다이소 갔을 때 있어갖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넣었어요. 그리고 인형 판돈도 커플 통장에 넣어놨고요.
초대감에 대해 좀 쓰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영상을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엔 오빠방에서 친구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안녕.